어쨌든 이제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청와대의 메시지는 검찰 개혁으로 쏠리고 있는 묘한 상황입니다. 검찰 분위기는 어떨지 그리고 수사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검찰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권자임을 강조한 이 지시라는 말 한마디에 검찰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검찰이 그동안 개혁을 거부하진 않았다거나 대통령 스스로 수사 위축 오해를 언급한 것처럼 사실상의 압박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 평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이번 수사를 향한 정권 차원의 공세로 살아있는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절대 엄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소환이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검찰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조국 법무장관 부임 정경심 교수 소환에 대비해 구급차를 대기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를 부르려 했다는 주장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이르면 내일 정 교수를 소환해 사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 혐의 내용이 많은 만큼 한 차례 조사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 문서 위조 의혹의 핵심이 바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인데 원본이 확보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 교수는 표창장 원본을 분실했다며 최근 사진 파일 한 장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파일을 분석해보니 필요한 정보가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통상 디지털 카메라나 문서 스캐너로 종이 문서를 이미지 파일로 바꾸면 그 파일에는 작업이 이루어진 일시 등 이른바 속성 정보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모두 지워졌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경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